어제 민주당에서 의총이 열렸습니다. 혁신위가 던진 이 혁신안을 두고 많은 반발의 목소리가 의총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아니 지도부가 이게 뭐냐라는 지도부의 리더십을 성토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의견들 나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의총장입니다. 홍용표 의원, 혁신위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조홍천 의원, 공천룰을 혁신위가 왜 지금 건드리냐라며 반발했습니다. 비명계 포함 20여 명 의원, 발언 3시간여 동안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지도부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논란이 있지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자체를 무용지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위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 자체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대의원제 관련해서 비명계 반발 심했다는데 혹시 혁신안 추진 좀 어떻게 되나요? 당이 원래 다양한 의견들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 의견들을 잘 모아 나가야 되겠죠. 비명계 의원님들 출석이 민영계에서 지도부를 굉장히 압박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얘기를 했고 지금 보시면은 그냥 불평불만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어요. 홍용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저희가 컴퓨터 그래프를 나간 것보다 더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은경 혁신위가 해당 얘기를 했다라고 목소리를 굉장히 높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최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불평불만 수준으로 물타기 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위가 개판을 했다라며 총선 1년 전에 정해둔 공천룰을 혁신위가 왜 건드리냐. 그리고 친문 성향의 홍용표 의원 같은 경우는 대의원제 폐지가 결국 특정 인물을 개딸이 지지하는 특정 인물을 당대표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윤영찬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끌어들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러는 의도가 뭐냐. 당을 개딸당 만들 것이냐. 이런 굉장히 강한 성토의 목소리가 개파, 범개파적으로 어제 쏟아져 나왔어요. 김무식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혁신위가 이제 종료하면서 마지막 내놓고 간 혁신안에 대한 이제 친명과 비명의 갈등인데요. 저는 저건 피할 수 없는 저는 불가항력적인 민주당 내부의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친명 비명 뭐 이야기는 이게 대의원제 사실상 폐지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공천을 왜 바꾸느냐 다양한 원칙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물밑에서는 내년 총선을 놓고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 지금 아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서 지지자들을 저는 소집한 것도 저는 어떻게 저는 해석을 하냐면 어쨌든 구속영장은 칠 것을 분명히 보이고 그러면 체포영장 체포동의안을 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기로 돼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만에 하나 구속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민주당 내에 이제는 분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대표직을 사퇴할 경우 그래서 10월 사퇴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새로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새로 치른다고 한다면 친명계 쪽에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치 신인 지망생들이 기존의 비명계가 갖고 있는 지역구를 노리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 당대표도 친명계 쪽에서 옹립을 시켜야 내년 공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의원 제도의 반영 비율 30%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1인 1표 당원 중심이란 말을 합니다만 똑같이 2015년에 영국 노동당도 강성파들이 나타나가지고 1인 1표를 주장해서 대의원제를 폐지했다가 가장 과격한 극좌 당수 제레미 코빈이라는 사람이 당수가 돼가지고 2019년에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인 1표라는 것은 그 겉에 내세운 명분이지 사실은 강성 팬덤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고 내년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냐에 놓게 돼서 포스트 이재명까지 고려한 친명계 저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혁신안 놓고 비명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고 친명계에서는 지금 당 대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버텨보자는 건데 저는 아까 개딸들을 소집한 것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너희들 해봐라. 그래도 권리당원 200만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딸들이 훨씬 많다라는 자신감을 당 내에 또는 당 외부에 과시하기 위한 저는 소집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이야기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